오늘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또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네. 네, 지금 구원론을 다시 쓴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 주로 저의 말하는 특성이 뭐냐면 말하는 목적이나 말하는 이유를 잘 얘기 안 하고 말을 해요. 듣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애둘러서 얘기한다고 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꼭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왜 한다고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대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전제 위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 전제를 벗어나서 들으면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구원론을 다시 써야 된다. 그래서 7월 12일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 즉각적이지만 또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고 특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돌이키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누구죠? 돌아온 당자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가 그리고 돌이킨다라는 건 뭔가 단지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한마음이 되어지는 것까지. 구원은 뭐예요? 그냥 돌이킨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누이치는 것만이 아니라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까지. 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자녀에게 유업을 주기 원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유업을 받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는 사건이에요. 국가적 언약이죠. 우리 5절, 6절은 너무 많이 읽었었죠. 너무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것이 되겠다. 하나님 욕심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것이 되겠다. 나의 소유가 되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착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거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특별한 내가 택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생명을 주어서 이 자리에 오게 했다.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 되는 게 와 좋아 보이겠다. 이것도 있지만 왕의 아들로 왕자로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 그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너희들 그냥 이 땅에 있는 열망, 그들도 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특별히 거룩한 백성. 이 되겠다. 하나님 아주 특별한 이유, 목적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모든 것의 조건이 있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우리 아까 본문 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해라. 제가 작년 1월에 신해산 가봤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림이 좀 연상이 돼요. 제가 사진을 넣을까 그러다가 알았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옷을 빨고, 여러분 자꾸 세탁기에 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광야에서 옷을 빤다는 게 물이 많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네. 조금 더 올립니다. 잡아주세요. 올려요. 아, 게다가 또 여러분 새 옷을 입어라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출애굽해서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 동안 옷 한 번도 안 빨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옷을 빨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그 옷 빨고 나서 그냥 빨기만 했을까요? 그 빠른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말라야죠. 축축한 옷 그냥 입진 않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광야라 좀 더 더워서 금방 마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누가 해야 돼요? 200만이 다 하는. 이 빨래터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빨래터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상상해 볼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게 아 그냥 옷을 빨았구나 이렇게 쉽게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어떤 옷을 빨았다라는 행위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앞에 보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서 준비시키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그것이 옷을 바꿔 입는다. 옷을 깨끗하게 한다. 옷과 관련돼서 뭐가 생각나시죠? 언약. 그렇죠? 언약 맺을 때 세 가지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겉옷의 교환이었어요. 예. 겉옷의 교환. 그 뭐였죠? 권위의 교환이었죠. 권위. 네. 이제 너희가 이 세상의 종의 족속이 아니라 노예의 후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옷을 새롭게 한다. 새로운 권위가 주어진다. 이라는 거죠. 마치 탕자에게 옷을 바꿔 입혀서 그가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옷을 빨아 입게 했던 거죠. 이 얘기 왜 한다고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얘기하려고. 우리는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됐다.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는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반응하면서 얘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옷을 정결케 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이 비슷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이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을 행하실 건데 그 전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가만히 보면 레위기의 핵심이 성결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단의 3대 조건. 제단, 제사장, 제물.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제단이 이제 성막으로 가잖아요. 성막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성. 거룩한 장막이 되는 거죠. 제사장. 뭐죠? 거룩한 제사장. 제물.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한 제물. 거룩한 성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뭐가 붙어요? 거룩, 거룩, 거룩. 게다가 제사장은 그의 옷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아예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관련된 건 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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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함, 성결함. 그게 다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도, 거룩한 자들,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어떤 면에서? 거룩이죠. 우리는 구원을 거룩과 상관없이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터치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인데 거룩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요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들에게.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성전,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죠. 거룩한 장소. 우리가 보통 여기는 이제 성전 그래요. 거룩한 곳이라는. 우리는 이제 물론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 왜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거룩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17절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는 얘기보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해야죠. 당연스럽게 다가오는 이야기겠죠. 왜요?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를 더럽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성전이고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달라붙는 거겠죠. 저기 말씀을 찾고 준비하다가 에세이 성경이 그 다음의 이야기 표현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확 왔어요. 16, 17절은 뭐 비슷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을 파괴한 사람은 누구도 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시대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바보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세상이 영리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이게 지혜롭다, 이게 지혜롭다, 이게 새로운 사람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최신 유형에 계속 따르죠. 막 제가 찔리더라고요. 이제 핸드폰 최신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온다는 것도 알고 막 미리 예약, 무슨 뭐죠? 예약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굉장히 관심. 한국은 특히 엄청나게 미리 줄 서 있고. 그런지 물론 이건 사진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도 저기만 핸드폰도 다 되고 해서 바꾸긴 했지만. 그래서 이 최신 유행을 따르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나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최신 유행을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차라리 세상에 대해서 바보가 되라. 하나님의 바보가 되라. 세상이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진리를 따를 때, 생명을 따를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쪽 구석에 앉으시면 돼요. 앞에 앉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서 앉으세요. 네. 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돼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유행에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이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내 마음은 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그건 뭐냐면, 네. 이것도 제가 좀 이렇게 이거 마치 이런 제가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무슨 이렇게 교훈처럼만 들리는데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풀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자꾸 봅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화평함으로 지낸다는 건 뭐냐?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쓰디쓴 불평의 잡초처럼 자라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예리하게 자기의 마음을 살피라는 잡초가 자기의 마음에 자라는지 엉겅퀴 한두 포기가 뿌리를 내리면 순식간에 정원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엉겅퀴가 뿌리가 한두 개 있으면 그게 정원에 쫙 퍼지는 거예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밭을 살펴서 그런 엉큼기가 있는지를 보고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에서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에서 증후군. 새로운 에서 아시나요? 네.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잠깐의 유익.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그래서 그거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영원한 것을 팔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에서는 나중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에 딱 집중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에 내 마음을 딱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잠깐 유익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 하나 먹으려고 잠깐 내 마음을 싹 버렸어요.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을 싹 버렸어요. 마치 엉큼키가 마음의 밭에 들어온 것처럼 그것이 확 퍼져서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린 장자의 누린 축복을 못 누리게 됐다는 거죠. 무엇이에요? 내 마음을 거룩과 정결함으로 준비해야 돼. 살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이요.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위에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성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당연하겠죠. 이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과정,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의 앞부분에 아주 초기에 일어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단계라는 거죠. 난 무조건 믿음으로 그러는데 자기 마음은 전혀 관리하지 않은 채 믿음으로 했다가 전혀 삶의 모습은 안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았던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그냥 뭐 우리가 목욕을 자주 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죠.
별은 늘 이렇게 방역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마음을 거룩함, 온전함. 이것도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면, 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약속을 받았으니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를 더럽히거나 우리의 주위를 흐트리는 것과 관계를 깨끗이 끊어버립시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듭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성전으로 만듭시다. 그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최신 유행과 최신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잘 지읍시다. 이게 다 지금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우리는 이게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유교적 사고를 해서, 제가 이 얘기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부정한 걸 만지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굉장히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적 접근이에요. 저는 이제 준 못해라.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안 하고 안 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나요? 우리가 지금 다시 말씀을 계속 보니까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것도 안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더 나와야 되는 거죠. 불의한 것을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음의 생명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영적인 근면함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듣기 시작했죠. 그럼 이걸 훈련하는 것은 율법적인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이 되는 거죠. 성경을 하도 안 읽었기 때문에 읽는 게 힘들어요. 마음의 밭을 워낙 마음의 밭을 읽어놓지 않아가지고요. 심으려고 그랬더니 돌도 많고 잡초도 많고 심기 전에 먼저 작업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작업하다 아예 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영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근면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론이 잘못됐으니까 영적인 근면함, 영적인 반응 이런 것 자체를 안 해도 난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게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정결이다라고 얘기해요.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제가 속사람의 다음 편으로 이걸 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영적인 삶의 원리. 작년에 했던 부분. 오셔서 했던 여기에 많은 분량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구원의 세 단계가 있는데 정결화와 조명화와 연합함. 요즘 오히려 훨씬 더는 그 합일이라는 단어, 하나님과의 하나됨, 합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한국엔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결화. 이건 단계예요. 정결화가 되어야 그 다음에 빛의 조명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연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 됩니다. 그러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 온전한데 우리의 상태가 하나 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닌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해야죠.
깨끗하게 해야죠. 이때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정결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조금 이제 전혀 구원론에 있어서 들어보지 않았던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안 왔겠다. 이거는 그냥 초등학교, 유치원만 다니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겠죠? 먹읍시다. 네. 4세기에 영적인 아비 중에 마카리우스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이 정결화와 관련되어진 정의 내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의 혼, 지정의가 있는 혼은 마치 오래된 간교한 뱀, 리오야단이 숨어있는 깊고 잔잔한 연못과도 같다. 사람의 마음이 아주 잔잔해요. 아주 평안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리오야단, 아주 오래된 간교한 뱀. 그래서 우리가 정결화를 하려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조금, 내 마음은 평안해서 너무 좋아. 그리고 나 이제 평안하니까 주님과 하나로 합치려고 그래. 그런데 딱 보니까 물 속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잡으려고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뱀 같은, 뱀장어 같은 막 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흙탕물로 그냥 요동치면서 흙탕물의 마음이 되겠죠. 사람의 혼이 이렇게 이와 같대요. 이 깊이 있는 표현을 이해되시겠어요? 나는 늘 평안해, 늘 평안해. 그러면 지금 리워야단이 그 안에서 가만히 있어요. 잡으려고도 하지고 가만히 평안하게 두는. 근데 거기를 깨끗하게 하려고만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요동치기 시작. 성경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1장 19절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대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에. 네.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구원의 여정과 같다라고 표현이 이렇게 같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면 우리는 그게 세례고 그게 구원받은 거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그걸 다시 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완성까지 모든 과정 자체를 다 구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는 여정, 점진적인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첫 번째 단계 뭐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를. 근데 그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게 크고 두려운 광야냐? 우리 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둠으로 사탄이 주는 말을 그게 하나님 되는 건 줄 알고 그 어둠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둠으로 꽉 차, 꽉 차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업을 받기 위한 과정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옛 본성, 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있었던 이 내 마음에 있는 리워야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듣고 아, 우리의 전제 중에 하나가 이게 있구나. 이런 거 있죠, 우리는. 예수님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면 병도 낫고 일도 잘 되고 뭐 또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리워야단이 있죠. 그런데 시편 기도하고 보혈 기도했더니 별로 좋아지는 게 없어요. 이게 왜 해요? 이렇게. 그 사람은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잘 되기. 내가 잘 되기. 잘 되기는 커녕 이 안에 있는 어둠이 막 드러나고 리워야단이 막 나타나니까 자기가 잘못됐다고 안 하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근데 이게 이미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정리가 돼 있는 거지. 정결화, 즉 우리가 워낙 어둠에 있고 더러운 가운데 있다가 그것을 씻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안 씻어져요. 한 번에 안 씻어져요. 제가 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손가락 다쳤었잖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부러지고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이거 뭐 수술하고 그러는데 이 씻어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상태로 기부스를 하니까 이러고 한 달을 다녔어요. 손을 한 달 반인가 건 두 달을 못 씻었어요. 게다가 피가 낭자가 돼가지고 피가 묻은 상태로 그냥 한 다음에 이렇게 붕대를 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병원을 퇴원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한 달 있다가 손 씻어도 됩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와, 막 속에서 얼마나 딱지가 때가 딱지처럼 붙어있어요. 손이 막 간질간질하고 막 그런데 아, 그래갖고 막 전에 처음에는 이렇게 물 묻혀서 이렇게 하다가 물수건으로 이렇게 좀 하다가 난 근데 이제 의사가 이제 많이 아물었으니까 손을 씻어도 됩니다. 그날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막 그래갖고 이제 저 4층 그 우리 세면실에 가서 손을 씻기 시작했어요. 오,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피랑 먼지랑 이게 묻어갖고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손을 한 시간 반인가 씻었어요. 손 안, 근데 뛰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또. 이게 진짜 딱지 묻은, 그 뛰고 나면 이렇게 깨끗한 살이 있긴 해요. 근데 아주 애기 살처럼, 예, 뭐 한 달 반을 그냥 그 안에 있었으니까 깨끗한, 새로 났기도 하고 깨끗하긴 한데, 그 위에 딱지가 붙어있고 먼지가 붙어있으니까 막, 그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 포기했는데 안 되겠어 또 씻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살살 하고 근데 이게 진짜 하나 뛸 때마다 딱지 떨어지면서 너무 아픈 거야. 그리고 간신히 하나 뛰고 그리고 나중에 안 되겠다 다 씻어야겠다 했는데 한 시간 반 걸렸어요. 요거 손 하나 씻는데 한 시간 반 걸렸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마음이 정결화가 안 돼 있지 계속 혼에 타락된 상태로 있다가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 그러면 네 깨끗 이렇게 되나요? 이게 되겠냐? 씻으려고 할 때 뭐가 일어나요? 아픔이 막 일어나고 어둠이 막 나타나 드러나요. 왜요? 물이 닿고 깨끗하게 씻어지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그 말로 딱 씻으면 그냥 딱 씻고 깨끗 이렇게 되겠냐? 옷을 빨아입으려더니 그냥 쫙 비가 쫙 와서 옷 쫙 깨끗해지고 우린 자꾸 이러면서 자동으로 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근데 그 여정이 뭐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는데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딱지처럼 딱 아예 붙어있는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둠이 쑥쑥 드러나 심지어는 예수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아니 옛사람을 뭘 실현해야 죽여야지.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잖아요. 아니,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하나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아니세요? 내 자아실현이 목적이세요? 네, 자아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야 온전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었던 그 어둠,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딱 끊어지고 나서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어둠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이게 자꾸 드러나는 단계, 그가 바로 정결화라는 거예요. 차라리 은사를 구해서 은사가 임하고 막 방언 나오고 예언 나오고 막 환상이 보여 이러면 신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드러나요. 신기하기보다는 괴로워요. 내 안에 숨겨놨던 어둠이 드러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해서였어. 숨겨놨던 나의 내면의 동기들이 드러나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라켓을 보는 거예요. 이 라켓이 잘못돼서 배드민턴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쳐놓고서는 아, 이 라켓이 휘어졌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크고 두려운 광야의 길을 들어가게 됩니다. 성육신 되고 나서 그 다음 어디로 갔죠? 사순절에 그리고 부활의 절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이 과정
구원의 절개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돼야 돼. 그러려면 성육신과 할례와 그리고 사순절의 이 기간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왜 구원의 절기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혼에서 계속 옛 습관들에서 막 나도 모르는 그냥 이렇게 감춰뒀건 툭툭 드러나기 시작하는 민수기 11장 5절이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네. 뭔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했던 것, 이 의미보다 과거에 거기에서 살아서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했던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혼에서 자꾸 만나만 먹으니까, 여러분 만나 먹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았어요?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이 내리는데 너무 좋을 것 같죠? 이걸 40년 먹었어요. 40번 먹은 게 아니라 365번 게 40년. 그러니까 안에서 뭐가, 내 혼이 반응하기 시작해. 애굽에서 먹었던 뭐가 생각나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요. 제가 요즘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슬픈데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저 때는 그게 아주 뭐야 신문명이었어. 전 토스트 먹고 학교 다니고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빵에다가 우유에다가 이렇게 먹고 학교 가라 그래서 그렇게 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학교에서 얘기하면 야 니네 집은 되게 신식이다 막 이래가면서 애들 어렸을 때 막 된장찌개 먹기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음식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 바뀌었어요. 뭔가 내 몸에서 나오는 그리운 뭐가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 그리고 요즘은 스파게티를 먹어도 김치가 생각나요. 그리고 김치 달라고 얘기하면 저희 딸이 자꾸 옆을 찔러요, 옆구리를. 스파게티 먹을 때 김치 달라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저는 몸에서 땡겨요, 이게. 아유. 참,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슬퍼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예를 들은 것 뿐인데요. 우리 안에서 옛 죄의 습관들이 반항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결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결화는 회개와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정결화는 그냥 정말 깨끗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아요. 모든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짚고 넘어가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다루죠. 우리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우리 마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마음에 숨어 있는 동기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보시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계속 보는 거죠. 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뭘 해도 됐었어. 어렸을 때는. 지금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는데 속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지적하죠. 그의 마음은 아니고 그의 삶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막 괴롭기 시작한 거죠. 이 혼의 반항이 일어나는 것, 이것도 정결화의 과정의 현상입니다. 또 혼의 어두운 밤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죠. 혼의 어두운 단계. 여러분 다 처음 듣는 것처럼 표현하고 계신데 지금 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하겠죠.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에 있어서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속사람도 어려우셨죠? 좀 웬만큼 이제 아셨나요? 그런데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정결화와 조명과 합일의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혼의 어두운 단계. 이런 거죠. 전에는 막 성경을 읽고 막 기쁨이 있는데요. 이 혼의 어두운 단계 들어가면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럼 감동이 없으면 읽으실 거예요, 안 읽으실 거예요? 네. 왜 안 읽었죠? 성경을 내 감동받기 위해 읽었다는 거잖아요, 전에는. 감동이 없으면 안 읽겠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목적은 뭐였어요? 나였죠. 나의 감동이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감동이 없어도 우리는 그냥 밥을 먹을 때 감동 없으면 안 먹으세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냥 일상생활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그냥 말씀을 먹는 거죠. 시편은 그냥 읽고. 이 영적인 어둠의 단계에 들어갈 때는요, 전에 했던 기쁨이 아니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막 찬양하고 뭐 이런 건데도 전에는 막 얘기하면 눈물이 나고 막 감사하고 막 희열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영적인 어둠의 단계다. 하나님의 침묵이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제가 자랑했던 한 후배 목사가요. 3년 아주 진짜 성실하고 약간 우울질에 가까운 신실한 목사님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딱 말씀을 안 했는데 3년 동안을 이분이 자기가 목사를 그만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가서 나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받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딱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구만. 그 어두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단계가 있어요. 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16세기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영적 아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표현이 너무 재미있어요. 할아버지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내 안에 할아버지가 살아있어요. 나의 옛 모습도 아니고 아버지의 모습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육신의 옛 혼의 모습이 내 안에 살아 있어 갖고 그 할아버지의 그것이 내 안에 아유 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우리는 너무 이렇게 빨리 보는데 그냥 병원에 딱 들어가면 주사 한 방 맞고 모든 문제 해결 구원 완성 딱고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 한 번으로 끝나길 원하죠.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병원 들어가서 다시 정상이 회복되어지기까지의 긴 여정들이 있다라는 거 알죠.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단계를 이룸에 있어서 정결화의 단계 첫 번째. 우리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과정을 쭉 가다 봤는데 이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구원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가 내 마음의 혼의 문제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다루는 이 과정을 가야만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조명의 단계로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정결화 단계를 이야기했죠. 제가 이걸 설교하기 싫었던 거는 작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준 거죠. 저희 교회 중심. 왜 전했을까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시편 기도하고 기도 제단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일 제단을 세우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유업을 회복하고 정말 그림과 큰 그림 너무 좋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 정결하여 과정을 가야 된다. 갈 수밖에 없다. 우리 구원의 목적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외우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구원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구원 이후에 아 이렇게 성숙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나는 일단 구원은 받았지만 거기까지는 아 못 가도 괜찮아 이 생각이 들어가지만 이게 구원의 전제로 된다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얘기를 다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긴 싫어. 이게 과연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 그런 상태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과 십자가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 사이에 난 여기 있고 난 저기 있고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요즘 괴로운 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함께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계속 했잖아요. 1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러려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된대요. 나타나려면 부활이 내 안에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너무 심각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러면 천국 가야지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제 내가 여기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된 거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겠죠. 갈라디아서도 볼까요?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거긴 육의 옛사람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정욕과 탐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이게 지금 구원의 전제로 확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 시대에 지금 탐심, 탐욕을 아니 모든 인간은 다 그렇지 뭐.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심 위에 서 있어. 아 사람이 이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의 욕심을 왜 인간의 마음의 욕망을 못 박어. 그거를 성취해야지 라는 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이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메시지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것에 뭐가 들어가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삶이 그 당시 시대를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골로새 3장 1절 2절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이번에 우리가 절기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새벽에 기도했던 본문이기도 하죠. 위의 것을 찾아. 아, 그렇구나. 내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로부터 보내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 땅에 주고자 하는 그것들, 이 세상에 무엇을 얻고자 함이라 하늘에 있는 유업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위의 것을 유업으로 주고자 하는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뭘까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어려운 수학을 풀어야 되는 것처럼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도 어느 순간 대부분 그게 또 기초가 된 거죠. 아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 받았고 우리는 그 미션을 이 땅에 완수하면 되는 자들인데 이 땅에 뭘 구하겠냐?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우시는 줄 알고 이 땅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요즘에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저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마음속에 굉장한 무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도나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의 반응이 너무 세상적이에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단지 지금 한국이 어려우니까 한국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문제가 풀어질까. 제가 지난주 유업 얘기할 때 잔깐 나눴던 부분. 그럼 그걸 떠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자꾸 기도를 하면서 한국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던 그 한국의 기독교의 그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꾸 이런 개념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슬픈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이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유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있어요. 지난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믿음의 선조들이 반 정도는 정복했어요. 근데 아직 정복하지 못했죠. 후손들이 딱 나타나서 지금 반 정복해놓은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걸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건 뭐예요? 100% 다 정복하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준 건 우리의 믿음의 선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업을 줬는데 그거는 선배들이 어느 정도를 이루었고 그걸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에게 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수없이 많이 있고 지금 정복하는 어느 정도의 땅만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 뺏긴다고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이 큰 일하심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기 원하세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내가 열방이 아니라 그냥 두 방만 주세요. 세 방만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다 제가 우주적 예배와 우주적 기도라는 그 단어에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왜 그냥 온 세상에 예수 민사에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가 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그냥 지구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거예요. 이렇게 큰 줄 몰랐죠. 그냥 나는 나 하나 구원받고 우리 좀 가정 구원받고 이 정도면 끝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뭐 많이 전하는 쪽의 사람이니까 제가 설교를 배우고 또 얘기를 듣고 이럴 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전에는 컨텍스트에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전염병이 돌아요. 요런 우리의 상황이 뭐냐를 놓고 그러면 성경에 전염병이 도는 상황이 뭘까를 봐서 대비해서 아 그러면 거기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말씀 갖고 적용해서 하자 이런 쪽이었어요. 이것도 어느 면에서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 주소와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고 그렇죠? 그것과 관련돼서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비슷한 컨텍스트,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걸 찾아서 딱 적용해서 말씀 전하면 우와 그렇구나라고 그 많이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과 이걸 자꾸 보면 볼수록 그렇게 해서 말씀을 찾다가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상황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알아버렸어요. 이 표현을 하면 텍스트를 알아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든 목적이 뭔지가 그냥 확 알아져버렸어요.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가 알아졌고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게 알아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그거 목적을 세워놓고 지구를 만드셨어요.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창세전에 이루어 하나님이 세워놓은 영원전 회의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져야 될까요? 안 이루어져야 될까요? 전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 우리,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좀 더 알다 보니까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전엔 아버지가 영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약간 이 돌아온 탕자이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있는 탕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왜 저렇게 잔치를 베풀고 왜 저런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고 이제 조금씩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 마음을 그 유업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 여러분 자녀들이요 제가 요즘 얘기 말씀 때 계속 이렇게 좀 관찰하면서 보고 있는데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진짜 원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친누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못된 것이 지금까지 상처더라고요. 보니까 다 나의 부모의 기쁨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이것이 이게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밑바탕이 쫙 깔렸을까? 그거 한참 고민하다가 아 유업의 회복 중에 하나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의 본질로 깔아놓으셨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길 원해. 근데 그동안은 세상의 방법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 뭐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아버지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아버지의 마음과 내가 하나 되는 것.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차지해놓고 누가복음 9장 23절 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죠?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이게 어떤 사명감을 갖고 특별한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도 있더라고요. 아, 요런 건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얘기야.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냥 그렇지 않아. 라고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 뭐 시편 기도라느니 보혈 기도라느니 성경 읽기 이런 거는 어려운 진짜 거기에 헌신된 사람만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무슨 얘기죠? 모든 구원, 모든 생명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것이 삶의 전제로 깔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든지 나를 따려오려거든. 말을 바꿔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구원에 이르기 원한다면 첫 번째 자기들 부인하고, 이제 속사람으로 보면 금방 이해되죠. 뭐죠?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야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요, 주를 믿는 자요, 구원받은 주의 성도라는 거죠. 구원의 기준이 갑자기 확 올라가죠. 너무 굉장히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에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게 요 관점으로만 봐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지, 베드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제 그 말씀들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빼앗으려고 그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래. 근데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이 통일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이 정말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인 나는 그 유업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 유업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한 아버지를 떠난 이 습관들이 아직도 정결과 온전함으로 하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화의 단계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놓고 봐요. 이거 언제까지냐? 없어요. 단계가 올라갈 때까지. 그 영역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조명의 단계를 얘기할 계지가 안 돼요. 지금. 뭐 빛이 비춰져서 이게. 근데 이제 조금씩 주님이 이렇게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구원론을 다시 쓰겠다라는 전제를 갖고 시작했어요. 구원이 순간적으로 생명이 들어오지만 그 잉태된 생명이 출산하고 자라려면 점진적으로 긴 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긴 여정에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단계에 정결화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너무나도 큰 선물이요 보아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있는 우리가 조금 뭐 희생했다, 헌신했다, 이거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마음을 바꾸니까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날마다라는 거, 그렇죠. 날마다 십자가 져야죠. 주일만 지면 안 되죠.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옛사람과 정력과 욕심을, 욕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또다시 날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고 그 말씀에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이 구원을 이루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리고 이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이면 후사 곧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성장이 안 돼요. 이 그림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정말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그에게 반대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이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계속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달려간다. 이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아실현을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그 생명이 나의 실제인 거예요. 이게 실현되어야 자아실현이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구원의 여정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조심해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